만이라는 걸 생일을 전제로 생일이 지나야지만 이 만에서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전보는 거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만을 기준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만나이는 만나일 뿐인 거지. 우리는 생년월일을 갖고 신점으로 보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만으로는 9수라고 한다 그래도 실제 나이에 9수 그거를 보는 거거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내년 6월이면 이제 만나이로 바뀐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만나이로 바뀌면 이 무속적이나 이 운이라든가 이런 흐름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만나이는 만나이일 뿐인 거지. 우리는 생년월일을 갖고 신점으로 보는 거고, 그 엄마가 오시거나 아버지가 오시거나 본인 당사자가 오거나 누나나 동생이 언니나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점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 사주가 바뀌지 않고 그쪽하고는 큰 연관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만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뚜렷해지겠지. 외국 같은 경우는 20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대는 아직까지 부모의 슬하에 있는 형국이고. 네. 그러기 때문에 바뀌어도 몇 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야지 사람들은 뭐든지 흡식을 하듯이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네. 사회는 분명히 서류상이나 이런 거는 만 몇 세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인식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예를 들어서 9수라든가 9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올해도 9수였어요. 근데 또 만나이로 바뀌니까 또 내년에 또 9수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수는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40이야. 네. 예를 들면 지금 만으로 보면 9인데 사람들은 나한테 40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 쪽에 이렇게 점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이가 41이 됐어. 그런데도 만이라고 한단 말이야. 만이라는 건 생일을 전제로 생일이 지나야지만, 40이 되면 39에 만나이는 맞아요. 한 살을 줄여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생일이 내가 41 생일이 지나야지만 이 만에서는 벗어나는 거거든. 42이 돼야지만. 42살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1년 반, 2년을 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횟수로는 2년을 가는 거지만 1년 반에 만은 따라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쪽에 만을 따지시는 선생님들이 간간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만으로 9수잖아. 내 나이가 41살이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넌 9수야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점을 보시는 거고, 또 나 같은 경우는 만으로는 9수라고 한다 그래도 실제 나이에 9수 그거를 보는 거거든.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무속 선생님들에 따라서 절에서도 그러잖아. 나라에서 서류상에서도 만 몇 세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건 실제 나이의 9수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다 보면 인연이 가는 건 맞지? 원래부터 좀 적용이 되어 있던 건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전보는 거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만을 기준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점은 다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전볼 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아니면 저는 전보는 게 다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각기는 각성이야. 각가지, 천가지, 만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전보는 것도 유형도 다르고 뭐든지 다 특색이 있지 않을까.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내는 게 뭔가
특이한 게 있으니까 굿도 하고 기도도 붙이고 뭐든 풀기도 하고 난 그런다고라고 생각하는데 참조만 해. 참조. 안 좋다는 건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똑같아. 그래도 안 좋은 건 맞추더라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어떤 데 가면 다 안 좋다 한대. 근데 그런 거는 내가 그냥 필터링해서 걸러들으면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